시간이 굉장히 제약이 돼가 있어가지고 이 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심사 과정에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그때 기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은 그 제목이 이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과 자본주의인데 책 제목을 꼭 그때 쓴다면은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에게서 배우는 개성상인 복식부기 장부에서 배우는 자본주의 정신 이것이 아마 정확한 책 제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식부기 일어나오니까 갑자기 좀 황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게.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여기에서 장부가 없다. 장부가 없다.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장부가 없는 회사, 대기업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 장부를 기록하는 기본적인 체계가 복식부기입니다. 여기서 복식부기가 뭐라는 걸 내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장부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고 그 장부는 복식부기 체계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복식부기가 없었으면은 자본주의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복식부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 대체로 이 복식부기 오늘날 장부 만드는 이 기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양에서 전래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대략 19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상업학교가들이 생기면서 이 복식부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복식부기가 서양에서만 들어왔느냐 우리에게도 있었다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개성상인들이 복식부기를 썼다. 그것도 1920년대까지 썼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남겨져 있었으면은 그것이 확실히 맞는 것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편적인 장부밖에 전해오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그 개성상인 후에 박영진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23년에 걸친 복식부기 장부가 발견이 됐어요. 장부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복식부기더라. 그 연구는 주로 제가 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복식부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복식부기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4년에 이 개성상인 장부를 우리 그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 587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게 남아있는 복식부기 장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무일한 장부가 지금 이겁니다. 개성상인 장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좀 해보면서 쭉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논문을 여러 편 써서 학회에서 다 발표하고 그랬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저보고 그걸 그냥 논문으로만 쓰지 말고 책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책 쓰지요. 제가 뭐 다 은퇴한 나이고 저기 뭐 정신교수 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느긋하지 않습니까? 그걸 쓸 겁니다. 그랬더니 돈을 주겠대요. 아니 그 책 쓰고 돈 주겠다는데 내가 안 받으려한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얼마 주요? 그랬더니 2천만 원 준대요. 그런데 이 같은 유사한 프로젝트는 보니까 뭐 전부 다 7천만 원, 8천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와 나는 2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돈 다 쓰고 남은 그 마지막 남은 돈 2천만 원밖에 없어서 2천만 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그것뿐인 걸 주면 내가 받겠다 그래 받았어요. 그 간단히 프로포설을 냈는데 이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 8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이 복식부기가 왜 중요한가, 복식부기와 자본주의와 관계는 어떻는가 요걸 주로 쓴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4장은 그 제가 쓴 그 논문 그러니까 이 박영진과 장부는 완벽한 복식부기 장부다라는 거고 5장은 이제 그 돈 받고 난 이후에 따로 또 논문을 써가지고 보니까 이 복식부기 장부는 단순히 장부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회계라는 것은 거래를 요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거래 관행 그리고 비즈니스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길래 다시 논문을 하나 써서 경영학 연구에다 실었는데 그 내용들이 뭔가라면 개성상인 복식부기 장부에 나와 있는 각종 다양한 현대적 경영사고
자본주의적 경영사고, 구체적인 경영기법 이것들을 다시 다 밝혀놨습니다. 그 복식부의 장부가 왜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나들한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 거라면은 소위 그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 경제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됐고 자본주의도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장부에 나와 있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19세기 말에 벌써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현대적 경영기법을 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반증이라고 그럽니다. 학문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 방식이 이렇고 이렇게 나쁘고 나쁘고 이래서 이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장부는 보니까 그 이전부터 있으니까 너 이론이 틀렸다 하는 카운터 에비던스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카운터 에비던스로 이 장부를 그 이야기를 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너희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그랬다는데 이 장부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했던 우리 선조들 그 사고의 연원이 어디서부터 있겠느냐 그걸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여다봤어요.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 관중 있잖아요. 관포지교 할 때 관중의 그 사상을 적어놓은 게 관자라는 책인데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관자가 바로 근대 경제학 책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쭉 쓰고 난 다음에 또 우리 그 조선 후기 실학 사상도 보면은 이것이 근대화 이론이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그걸 쓰고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왜 이 자본주의에 익숙해 있었겠느냐라고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 서양 자본주의라는 것이 서양의 독자적인 의식 체계에서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 사상이 엄청나게 서양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 청나라 때 또 명나라 초기에 명나라 때하고 청나라 때 그 북경에 와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사서삼경을 다 번역해서 1700년대에 벌써 유럽에 다 소개를 했어요. 그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서양의 계몽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이 완전히 그냥 뿅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국부론의 저자 스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상에는 동양 사상이 많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 썼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벌써 관자는 5세기, 늦어도 6세기에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지식인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사상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산의 실학사상 등등 실학자들의 사상도 이미 벌써 그 고종 초에 완전히 여의당 전서 같은 것이 발견돼가지고 또 다 알고 있었고, 그랬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생소한 사상이 아니었고 상당 부분 익숙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본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하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원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왔는데 1차 심사는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2차 심사는 D가 나왔더라고요. D가. 아니, 1차 심사에 A 플러스를 줬으면은 뭐가 얼마나 잘못됐게 2차 심사에 D를 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그 세 쪽에 걸쳐서 심사요지 보고서가 왔는데, 제가 그 조목조목, 이거는 불가능한 연구, 이거는 이미 해버린 연구,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연구, 요거는 내가 보겠다, 수정하겠다고 쫙 해서 조목조목 그걸 다 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기한 그 반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등등 이유로 해서 마지막 심사에 fail, F를 줬었어요. F를 주고 그다음에 출판 불가. 출판 불가. 아니 그러면 저가 출판 불가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거 앞장서서 먼저 달라고 그러고 대신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물어내고 출판 불가. 뭐 황당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심사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해놨는지 한번 보십시다. 심사도 딱 한쪽인데요. 거기 여러분 그 유인물
예, 유인물 30쪽부터 시작되는데, 30쪽부터 되는데, 이래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 내지 5장의 경우, 8장 중에서 5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건 좋은 평가잖아요. 학술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바가 없다. 그러놓고는 이어서 뭐라고 그런 거라면은 이 내용이, 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지, 그것이 사료적 근거가 있는지, 유관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 성과를 기소를 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봤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럼 이게 가만히 보면은 애플 나온 이유가 결국은 뭔가 새로운 것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애플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왜 더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써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제가 쓴 내용이 20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그 자본주의적 사고를 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부족하다? 왜 부족하다를 해줘야 이게 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 우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그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심사놈들이 D급 학자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D급 학자들.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한 겁니다. 저도 심사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학회지 편집위원장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황당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5장에 있는 내용은 그걸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 근데 이게 5장 내용이라는 게 뭔 거라면은 이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가 논문을 써서 먼저 학회에 싣고 책에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어로는 내가 그 반론을 조목조목 앞선 심사 결과에 대해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는 거죠. 아무 이야기도 없다. 이건 갑질입니다, 여러분. 논문 심사할 때 갑질이에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 보완해달라 하고 이유를 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갑질에 불과한 겁니다. 갑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심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학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관 연구자들의 전문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술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들은 아니 제가 알 수 있는 유관 연구는 전부 다 검토를 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것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심사를 해줘야 되는 거라면은 당신이 한 연구 중에서 누구누구누구 연구도 관련이 있는데 누구누구 연구는 빠졌다. 그거 한번 참고해봐라. 또는 반응해라.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구는 전혀 없어요. 그 이런 이야기는 심사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냥 막연하게 많은 연구가 있을 거 아닌가. 이 심사자로서 예의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6장부터 8장, 6, 7, 8장 내용을 갖고 심사를 한 걸 보면은 처음 심사할 때하고 두 번째 심사할 때는 새로운 내용에 해당하는 6, 7, 6 내지 8장의 내용이 소재, 문제의식, 접근법 등에서도 참신하다. 이건 좋은 평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평가한 것 중에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충분히 학술적 전문성이 있고 참신한 접근법으로 책을 썼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YF예요. 앞뒤 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 거라면은 서술 자체는 일반론적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아, 여러분 글을 쓰는데 어느 경우가 일반론적이고 어느 경우에는 비일반론적입니까? 그래서 일반 논적 그러면 암만 해도 그냥 좀 쉽게 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쉽게 썼다고 그래서 좋은 글이 아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써야 좋은 글인 것입니다. 그래 이놈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도 알지 못하도록 어렵게 쓰는 그런 식으로 안 쓰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썼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면 인용된 근거가 역사 자료보다는 시민용 대정서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1차 서류들을 언급을 안 하고 이미 발표된 책,
대중적인 책, 이걸 했다고 대중적인 책 내가 뭘 인용을 했는가 봤더니 이대길 선생 책이 세 권이 있고요. 다른 분 책이 두 권이 있고 또 한 다섯 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대길 선생 책이나 앞에 있는 다른 책이나 그 사람들이 책을 쓴 것은 철저한 1차적 사료에 근거해서 책들을 쓴 것이다. 다 써놨는데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1차적 사료를 다시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이 이제 하나 또 문제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치밀하게 기술한 부분이라기 보기는 어렵다. 아니, 그러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쫙 했는데 그게 치밀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최소한 하나 정도는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던가, 안 그러면 꼼짝 못하고 따르든지 할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사 의견을 보면 이래가 있습니다. 본 원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주장과 다른 연구 성과들도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필자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아울러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주장한 게 이거거든요. 이 책에서 1. 복식부기는 현대 자본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개선책이다. 주장한 1. 그 다음에 주장 2. 우리나라 4개 송도치부분 완벽한 복식부기다. 3. 그 다음에 박영진과 장부에는 여러 가지 현대적 경영사고가 들어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1, 2, 3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반박할 만한 논문이나 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써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번째가 뭔가라면 제가 주장한 게 박영진과 장부 존재 자체가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반증이다. 반대되는 증거다. 반대되는 증거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조선 자본주의적 사고 연원은 관자까지 그슬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 2, 3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반대되는 주장이 있다 하는 것은 그 4, 5.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4, 5의 주체가 뭔가라면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니는 그 반대되는 증거를 했으니까 책 내지 마라 이야기거든요. 책 내지 마라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제가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기 싫어서 카운터 에비던스로 이거를 제시를 했으니까, 이 카운터 에비던스 반증이라는 것은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셉 슘페터라든가 막스 웨버라든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게라든가 그 존 바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반증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 내용을 반박을 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근대 세계 경제적 석학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 논거를 반박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은 갑질이다. 너희들이 심사하는 것은 갑질이다. 그리고 갑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지 말고 나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심사한 세 명하고 내하고 종합 토론을 붙여라. 그것을 끝내자. 이게 지금 제 주장입니다.